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지난 7월 12일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로스트아크 시즌3가 드디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즌3에서는 게임 구조 및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변경사항들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만큼 기대도 걱정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즌3 업데이트 초반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자, 필드보스. 이번에 새로운 필드보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설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필드보스 레벨을 1680에서 1640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몬스터의 스펙과 보상 레벨대의 구성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더 이상 막힘이 뜨지 않게 되므로. 그렇지, 이게 맞지. 그냥 막힘만 안 뜨면은 모두가 행복하다니까. 철과 엘릭서. 이번 보상 획득량을 크게 늘리고 비용 소모량을 함께 줄이는 완화를 했으나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게 되는 불쾌한 감정을 가중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 수바. 야, 조삼모사,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수바. 이거 두 배로 늘려주면 불쾌함만 두 배가 되지, 이게. 엘릭서 정제 시 마지막 슬롯에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오! 아, 나 어제 수바 하나 띄웠는데. 아, 근데, 아. 그래, 아쉬워하면 안 되지. 엘릭서 연성 화면에 현자의 연출을 스킬할 수 있는 옵션 추가. 와, 드디어 이거 안 해, 이거? 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안 하는 거야, 이제? 초월 엘조인 가오 단계 상승시키는 조건 완화. 초월 화면 연출 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는 옵션 추가. 와, 이거는 수바. 이건 진작 해줬어야 돼, 인간적으로. 아게오로스. 저스트 가드 시스템은 인지가 잘 되지 않고 타격감도 부족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도발이 먹히지 않는 듯 미흡했던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저스트 가드 시스템은 한 번에 개선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다듬겠다. 싱글 모드 업데이트된 이후 지표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체크됐다. 신규 수집형 포인트인 크림슨 네일 해도에서 지나치게 많은 대양의 주화를 요구한 부분은 실수가 맞고 이 부분은 빠르게 수량을 대폭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개는 좀 너무하긴 했어. 근데 이게 해도가 마지막 고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첫 바다에서 10만 개는 문만 열면 수박 케이크랑 뭐랑 막 다 있는데 문이 수박 5톤짜리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긴 했어. 너무 가긴 했어. 어? 뭐야? 떴네? 어? 야! 아, 야, 진짜 비상인데? 아, 지하기 형 또 다음 주 안에. 아, 나 이 형 진짜 미치겠네, 진짜. 입장 레벨은 노말 1660, 하드 1680. 카제로스 1막의 주요 부상으로는 고대 장비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노말 하드 모두 다 동일한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지만 개수의 차이가 있다. 노말에서는 4티어 유물장신구, 하드에서는 4티어 고대장신구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카제로스 1막을 통해 고대장비와 장신구를 모두 세팅하게 된다면 기존 세팅에서 아크 패시브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 체감과 플레이 변화도 경험할 수 있다.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쿠폰을 주네요. 아니, 너무 좋긴 한데 진짜. 야,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아, 야, 잠깐만요. 이거 아마 쓰는 자와 파는 자가 지금 부딪힐 것 같거든? 나 광고리 들어온 것 같은데? 아, 50만원만, 50만원만. 내가 오늘만을 기다리고. 어떡해! 야, 안 돼! 멈춰! 그만 올라가, 제발! 야, 멈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진짜! 나 못 사! 나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때까지 씨부레! 나 21일에 돈 들어와도 못 사! 멈춰! 야, 안 돼! 멈춰! 너도! 야, 너는 그만 내려가! 너는 그만 내려가! 한 새끼는 올라가고 한 새끼는 떨어지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제발 신이셔. 나 진짜 이번에 진짜 간절하거든요. 하, 제발 화면 가립니다. 이건 가려야겠다. 제발 진짜 제발요. 아, 무서워. 아니, 소리는 일단 괜찮았어. 소리가 약간 좀 약간 좋았어.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와, 시즌3에도 총박사라니 진짜 대단하다. 망령의 카톡 지금 마지막 준이니. 역시 사람은 건실하게 살아야 해. 망령회 중에 제일 비상은 누구인가요? 81렙 700렙 700렙 700 700. 오, 연인은 이거 세팅했네. 와씨, 준이 형 뭐야. 와, 석장형 스펙 많이 올랐다. 짱형 졸라 열심히 하네. 나도 사실 조금 이득이긴 해. 그냥 오히려 빨리 해놨던 게 좀 한수였다. 너 뭐 안 한 거 없니? 제발 뭐 하나만. 뭐라도. 뭐 어떻게 뭐 안 한 거 없냐? 안 한 게 없냐? 미치겠다. 너 뭐 할 수 있는 거 없냐? 항해 파는 경험치 쥐꼬리 그거 다 샀어, 다. 발, 비, 쿠, 아, 카, 상, 일. 다 했어요.
일단 아기를 노말이 1660이었죠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풀초나 방풀초까지 보고 주력 4티 8겁짝에 나머지 7정도? 당연히 엘릭서 포함이고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는 진짜 무조건이지 이거지 이거 이게 왜냐면은 이게 계승전 레벨이 계승전 1660이면은 전투 레벨은 조금 빡셀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안 볼 것 같은데 전투 레벨 65는 할만하다고? 그 큐브 입장권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첫 주차 기준이에요 첫 주차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망령의 평균 스펙이 풀초 팀랩 1700 이 정도인데 그냥 우리 깨는 거 보고 아마 결정하면 될 듯요 야 아들에 달리는 수바 다 팔렸다 야 아니면 지금 공지 뜨자마자 다 내렸던가 둘 중에 하나네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그럼 지금 각인 대충 풀도배 하려면 평균가가 지금 한 800만원 정도네 그리고 보석 1500만원 2300만원에 S도 한번 더 올라간다고 치면은 거기에 638 한 1500만원 더 들어가고 그럼 애기를 끝나고 지금 들어갈 돈이 강화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야? 나 안 할란다 띵 야 선발 때 못하겠다 나 천천히 갈게 아니지 님들 병실에 자리 있나요? 나 민지 입원 시켜야겠는데 이다님 예전에도 각인서 수십만 구를 샀잖아요 그긴 해 아니 나 근데 이거는 사놔서 다행이긴 하다 야 이거 지금 얼마지? 결대는? 와 결대 가격 수바 미쳤네 이거 두 배 뛰었네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지금 경험치자 다 했어 보석 3개 자결 사야 함 에스더 준비해야 함 아 이건 키트값은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데 한 500? 엘라! 이거 나 한 30개에서 40개 보거든? 그래도 엘라까지 맞추면서 든 한 생각이 난 딜이라도 열심히 밀자 이 마인드거든?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더 이상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진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